안녕하세요. 2018 가을 카오스 강연 화학의 미스터리, 케미스트리의 진행을 맡은 홍익대학교 하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강연의 뒷부분에 보면은 빈자리가 조금 보이는데요. 대신에 그 보고 싶은 마음을 분명히 지금 생중계로 보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주 강연 어떠셨는지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김유수 박사님 강연이 원자, 분자, 한 개의 과학 그리고 주사 터널 현미경 STM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스크린에 담은 여기 스크린에 담은 내용은 짧은 글 말고 설문 시간에 쓰신 긴 내용들을 뽑아본 건데요. 길게 성의 있게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다들 성의 있게 의견을 작성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강연을 포함해서 10강까지 더 멋진 강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오스 재단에서는 이번 학기 강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질문 시간에 보니까 충남 홍성에서 한 학생이 이 강연을 듣고 질문을 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3시간 걸려서 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강연 끝나고 3시간 걸려서 다시 내려간다고 하는 열성인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한 학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사연이 또 다시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꼭 말씀을 해주세요. 재단에서 선물을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제 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금 너무 편애하는 식의 강추를 해드렸던 강연인데요. 서울대 이동환 교수님 강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은 저와 카이스트의 이윤호 교수님께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2부 패널 토의의 주제는 화학의 꽃, 합성화학, 그 다음에 자연과 생명을 따라 그리다, 이렇게 두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윤호 교수님의 미니 강연인 3분 과학, 화학자 무엇을 합성해야 할까도 준비되어 있으니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미남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화학계의 미남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미남은 화학계에서 미학을 연구하는 남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화학계의 절대 미남 이동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동환입니다. 소개하지 않아도 알아서 말씀을 하시는군요. 역시 미남은 다릅니다. 제 소개 어땠는지요? 아, 미남이라니요.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브라우저 창을 닫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좋아요 클릭까지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미남인 게 확실한 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연의 콘텐츠도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구사하는 언어 능력도 정말 미학자답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그렇게 잘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콘텐츠 아이디어나 내용들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소소한데 관심이 많아서요. 길을 가다가 재밌는 게 보이면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그래서 저를 잘 아시는 한 교수님이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화학자라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는 작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 큰 것은 다 놓치는 화학자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겸손인 것 같고요. 큰 거 작은 거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챙길 뿐입니다. 그럼 이 화학계의 절대 미남 이동환 교수님의 분자 관람 공학의 미학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학이나 미남이 주제니까요. 아름다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서울대학교 화학부 이동환입니다. 제목이 분자 관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뭘 보여드릴까 이런 생각하다가
일단 제 주변에 있는 소소한 사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제 책장에 꽂혀있는 가장 오래된 화학책이거든요. 책이 나온 게 보면 1930년이니까 진짜 오래됐는데 제목도 보면은 화학 반응식 사전이에요. 그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화학 사전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하신데 제가 한 페이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전이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오랜 하루의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누웠는데 이렇게 걱정이 들어서 가령 어제 밤 저처럼 내일 카오스 강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이 책을 펴시면 돼요. 어느 페이지를 펴도 별 상관없어요. 사람이 한 일이니까 분명히 화학 반응식은 왼쪽과 오른쪽에 원소의 구성, 개수 이런 게 다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했으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됐겠지 생각하면서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잠이 들어요. 다음 날 똑같은 고민이 생기면 다른 페이지를 펴셔도 돼요. 똑같은 정도의 흥분이 올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학은 아 이게 화학이다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어느 학생이 저한테 와서 저 선생님 저는 이 화학 반응식이 너무 좋아서 화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아 글쎄 그게 정말 좋아서 화학하고 싶다면 너는 딴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학은 사실은 화학은 반응식을 맞춘 학문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채점이 쉽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내시기도 하는데 화학은 사실은 이렇게 좌표 뭐 양쪽에 이렇게 뭐 줄을 맞춰가지고 대차 대조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화학은 사실은 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화학은 그러면 분자 공학이다. 화학이 분자도 있고 고체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분자라는 것이 원자가 모여서 새로운 성질이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분자를 만드는 공학. 그래서 흔히 이렇게 써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학은 만든다는 뜻의 공학이 아니고 공간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의 공학이고요.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은 이 강연을 다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뭔가 다 같이 배웠다는 의미의 공학이 되기를 제가 바라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만들어졌던 분자, 그럼 왜 금년에 나온 분자는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자들에 숨어있는 어떤 패턴과 규칙들, 그 다음에 분자라는 것이 공간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이 분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얘기를 해볼까요? 화학이라는 분야는 물질을 분리를 하고 정제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분류를 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체계가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화학 초록 서비스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1억 4,300만 개의 화학물질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대요. 숫자로 쓰려고 해도 굉장히 큰 수인데 그럼 여러분들 들은 생각이 이런 거죠. 이렇게 많은데 뭘 또 새로 만들어 있는 거나 잘 쓰지. 미국 화학회에서 매주 발간하는 주간지가 있는데요. 이 주간지가 이제 매해 마지막 호가 되면 그 해에 발표되었던 분자들 중에서 인기 투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자를 뽑아요. 그 해의 분자. 그리고 제가 금년에 나온 분자들은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작년에 나온 분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분자가 많아요. 생긴 게 보면 별처럼도 생겼고 오각형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보게 되면 상당히 작은데 이게 왜 중요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여기는 5번 분자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5번 분자는 2017년에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름이 보면 과학 잡지라 과학에 나오는 그런 논문 제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평이한 이름의 제목이에요. 이걸 제가 이제 읽어보게 되면 192개 원자 동그란 고리, 그러니까 고리 하나가 192개 원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큰 고리예요. 근데 이게 그냥 고리가 아니고 얘를 꼬고 꼬아서 매듭을 만든 거예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3차원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아 이게 뭘까?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거는 금속이에요. 철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탄소 아니면 산소, 질소로 이루어진
분자인데 얘가 쫙 펴서 보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매듭이죠. 그럼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에게 화학자들이 무슨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나면 마치 요리를 한 뒤에 레시피를 쓰듯이 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이런 경로를 거쳐서 얘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요. 어떻게 만들었냐도 상당히 궁금하죠, 이제. 근데 정말 드는 질문은 이걸 왜 만들었을까? 1억 개가 넘는 분자가 지금 있다는데, 물질이 있다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모양을 한번 제가 이 화학 구조만 그려도 너무 복잡해서 조금 추상화를 시켰어요. 위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여전히 복잡해요. 이 복잡이란 거는 한자로 쓰려고 해도 참으로 복잡한 글자예요. 제가 3년쯤 전에 남이섬에 갔었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처음에 그림인 줄 알았는데 옆에 쓰인 글자를 보니까 이 그림이 아니에요. 글자였어요. 여기 읽어보면 중국에서 한자 중에 획수가 가장 많다는 글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진짜 실화일까? 궁금하면 되게 쉽잖아요.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있는 글자예요. 진짜 이게 면이 넓은 국수를 표현하는 글자래요. 57핵이나 된대요 이게. 근데 이게 표준어 사전에는 없는 지방에서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글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은 그냥 뭐 그렇겠지.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서 과학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뭔가 의심이 들고 궁금하죠. 그러면 표준어 사전에 있는 건 뭘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방. 그러면 역시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글자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유니코드도 있는 거 보니까 실체가 있는 글자고, 용이 네 마리가 있으면 왜 말이 많아지는지는 저도 아직도 궁금한데 일단 이런 글자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왼쪽에 있는 글자는 획수로 따지면 57획, 오른쪽 글자는 64획이래요. 획이라는 것은 내가 붓을 이렇게 먹에 찍은 다음에 종이에 얹어서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떼고 하는 그 하나의 과정이 획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움직이는 수고로움을 복잡성으로 바로 치환시킨다면 분명히 획수가 많은 글자가 더 복잡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느낌을 보면 글쎄 오른쪽 글자가 획수는 많지만 그다지 복잡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 이유는 이거는 4분의 1만 알면 네 번 반복하면 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패턴이 있고 규칙을 알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게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것에 하나의 예가 되는데요. 그럼 기본 단위와 규칙으로 전체를 완성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그러면 규칙과 패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저 2017년 가을에 한 것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게 추석 연휴 동안 이 전시회에 갔었어요. 이게 그 당시 전시회 팜플렛인데 이 팜플렛을 대상인 이 예술가는 석판화에 들어있는 이 사람인데요. MC 애셔라는 네덜란드의 그래픽 아티스트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픽 아티스트라면 뭔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를 가지고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지고 뭘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20세기 초반에 그러면 그래픽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단순한 화가도 아니고 조각가도 아니고 왜 하필 그래픽 아티스트라고 불렀을까 하는 질문이 드는데요. 조금 찾아보시면 석판화, 메조틴트 기법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여기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 나와요. 불가능한 구조, 무한에 대한 탐구, 단위 구조의 반복을 통해 공간을 채워가는 방법, 테슬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절대 불가능한 구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그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의 맨 꼭대기에 사제들이, 이렇게 후드를 쓴 사제들이 줄을 지어서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두 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쪽 줄은 끊임없이 한쪽으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다른 쪽 줄은 끊임없이 반대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층에서밖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럴까? 저 이게 불가능한 구조인데요. 사실 애쇼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은 대칭과 패턴인데 그 영감을 준 사건이 뭔가 하면 애쇼가 젊은 시절에 스페인의 그레나다 지방을 여행하면서 알함브라 궁전에 들렀을 때 발견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패턴들이었어요. 알함브라 궁전은 스페인에서 카톨릭 문화권과 무어인들의 했던 아랍 문화권이 접경인 그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중세 암흑기 동안 아랍권을 통해서 살아남았던 그리스의 수학이나 과학들이 그 구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2차원 평면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까만 화살표와 하얀 화살표 모양이 같은 두 개가 서로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빼곡히 평면을 채우죠. 이게 테슬레이션이거든요. 조금 스타일은 다르지만 얘도 보게 되면 뭔가 규칙적인 것들이 반복이 되는 실제로 이것을 수학적으로 엄밀히 이론으로 증명을 해보면 평면에서 대칭적인 모양을 가지고 빼곡히 채우는 방법이 17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알람브라 궁전에는 그게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거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과연 그게 다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게 재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애셔가 이제 이 방문을 한 다음에 자기의 작품 세계가 확 바뀌게 되는데 했던 게 뭔가 하면 단위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평면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물고기 한 마리가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물고기를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얘를 제가 90도로 돌려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꼬리가 만나죠. 다시 돌려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운데가 채워지고 아래쪽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위쪽으로 싹 끌어올려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왼쪽에 있던 애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얘를 반복하게 되면 물고기 한 마리로 평면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이 판화를 보게 되면 이제 물고기가 한 마리가 아닌데 두 가지 종류의 다른 물고기죠. 까만 물고기, 하얀 물고기. 보게 되면 교묘하게 겹쳐져 있어요. 심지어 물고기를 돌려가면서 원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참 보시다가 이 미세먼지도 많은 날 여기다 왔는데 계속 지금 이런 거나 보여주고 뭘 하십니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이제 매듭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매듭을 보셨는데 뭔가 패턴이 있으면 복잡해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는 기본 단위와 규칙을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단순화시켜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이 4분의 1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전체가 만들어지는구나. 마치 애쇼의 물고기처럼. 자, 그러면 단위 구조의 대칭적인 배열을 통해서 복잡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복잡, 대칭, 단위 구조. 대칭이 그러면 뭔가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여기서. 그럼 대칭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흔히 저건 상당히 대칭적이네 모양이. 저건 좀 대칭성이 떨어져. 그 대칭이라는 것이 우리는 상당히 정성적인 표현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칭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칭적인 입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요즘 같은 계절에 이제 잘 어울리는 그림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눈 결정 같은 걸 보면 이게 물 분자는 세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굉장히 간순한 건데 아직도 사실 사람들이 얼음 결정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자세히 보면 굉장히 놀라운 규칙성이 보이죠. 일단 제가 눈을 그리기 너무 귀찮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그냥 육각형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다음 제가 하는 게 뭔가 하면 자, 여기서 제가 이 육각형 별의 중심에 가상의 축을 세우고 얘를 60도로 돌렸어요. 그러면 60도 돌리면 그 전과 후의 모양의 구별이 되지 않죠. 그럼 여러분이 돌리셨다니까 돌렸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오려 붙이기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표현했어요. 그러면 돌아간 게 보이시죠? 그죠? 하지만 제가 숫자를 붙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전과 후를 모르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른 걸 해봐요, 이제. 육각형 별의 가운데 이 사이에다가 가상의 거울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거울을 기준해서 좌우를 반사를 시켰어요. 그럼 역시 구별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제가 숫자를 이렇게 붙이면 여러분들이 아하, 아, 이 사람이 뭔가 하긴 했구나. 하지만 내가 여기다 숫자를 붙이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죠. 저희 건 이제 뭘 했을까 이렇게 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강연을 할 때는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받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답을 그냥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뭘 제가 뭘 했을까요? 보니까 1번과 4번은 그대로 있고 얘만 이렇게 간 걸 보니까 여기에다가 거울을 세웠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그은 다음에 이 선을 축으로 해서 180도를 돌려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젠 제가 뭘 했을까 보면 이거는 서로가 이렇게 자리를 바꾼 걸 보니까 뭔가 선들이 만나는 가운데 점이 있으니까 아, 이 점을 기준해서 다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즉 어떤 물체가 대칭적이란 말은 제가 점이나 선이나 면을 이용해서 그 물체의 모양을 바꾸었을 때 바꾸기 전과 후를 제가 구별할 수가 없을 때 그 물체는 상당히 대칭적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양 속에 어떤 대칭이 숨어 있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 이런 이제 선도 있을 것이고 이런 선도 있겠죠. 그죠? 이런 선도 있고 그 선이 있는 곳에 면을 세우고 제가 반사를 시켜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상의 점을 놓고 제가 이 점을 통해서 다 뒤집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 이게 상당히 대칭적인 모양이라는 게 내가 대칭적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할 수 있을수록 이 물체는 대칭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매듭은 평면이 아니에요, 이제. 2차원만 해도 내가 이게 물체를 바라보기 힘들었는데 이제 3차원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묶어보는 거죠, 그죠? 묶어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묶으시죠, 그죠? 이제 똑같은 걸 제가 하고 온 것 같은데요, 오늘. 머플러 묶는 법, 매듭 묶는 법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아, 이게 뭔가 대칭성이라는 게 숨어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죠. 물론 이건 상당히 비대칭적인 모양이에요. 어쨌든 분자는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간을 생각해야 돼요. 공간인데 그럼 제가 첫 번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화학 결합의 공간과 방향인데요. 노벨 화학상 제1회 수상자는 반트호프라는 물리화학자예요. 이게 화학의 분야 중에 물리화학이라는 게 있는데 물리학과 화학의 경계에 있으면서 화학적인 현상을 물리 법칙을 통해서 설명하는 분야예요. 반트호프는 화학 동력학, 삼투압 이렇게 굉장히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 유명한 물리화학자인데요. 사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시대를 앞서간 굉장히 멋진 헤어스타일을 가진 분인데 젊은 시절의 반트호프는 물리화학자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반트호프는 어쩌면 유기화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분자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요. 사고 실험을 했던 분이에요. 무슨 실험을 했냐 하면 이게 논문 제목이에요. 열심히 번역해보면 화학구조식을 공간으로 확장하는 제한과 더불어 광학활성과 유기화물의 화학조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뭐 이렇게 여기 나오는 그림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탄소 두 개와 수소 여섯 개를 갖는 에탄 분자는 우리가 탄소, 탄소사의 결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분자인데 반트호프는 이 분자를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19세기에 우리가 지금 원자, 전자, 무슨 양자 역학 이런 게 다 나오기 전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물질을 태워서 얻는 조성밖에 없는 그리고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었을 때 어떻게 변했다 하는 경험률과 실험칙으로만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이 놀라운 제안을 했던 거예요. 분자는 평면이 아니다. 그리고 에탄은 이 정사면체가 하나의 탄소라고 생각한 거예요. 꼭지점이 만나는 곳이 탄소, 탄소사의 결합이라고 반트호프는 주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당시에. 입체화학의 출발이 뭔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분자는 평평하지 않다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반토프가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런 입체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아 이게 무슨 각불도 만든 거 보니까 이게 반토프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탄소 모델인데 심지어 친절하게도 이렇게 접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해놨어요. 자세히 보시면 누가 훔쳐갈까 봐 여기 반토프라는 자기 이름도 이렇게 찍어놨어요. 자, CH4 메탄이라는 분자예요. 우리 식으로는 이렇게 그리지만 사실은 탄소 주변에 수소가 4개가 붙어있고 이 4개는 정육면체에 서로 마주보는 꼭지점을 잇는 곳에 수소가 있어요. 화학자들은 이거 이렇게 맨날 3차원으로 그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의미가 뭔가 하면 이렇게 얇은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스크린 평면에 있는 거고 조금 진하게 표현한 거는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애, 이렇게 빗금으로 친 거는 점선으로 표시한 거는 뒤쪽으로 가는 애. 이렇게 보면 탄소 주변에 4개의 다른 것이 붙어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이게 그러면 도대체 화학에서 왜 중요한 개념입니까? 자, 이 평면이 아닌 순간 재미있는 현상이 생겨요. 만일 탄소 주변에 4개의 서로 다른 원소가 붙어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분자의 중심에다가 거울을 세우고 제가 아까 말했던 대칭을 시켜보려고 반사를 시키는 순간 이런 애가 만들어지는데 반사를 시켰을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굉장히 대칭적인 물체는 반사를 시켜도 차이를 알 수가 없는데 얘는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사를 시켜서 얻는 이 분자는 이렇게 보시기 힘들면 제가 얘를 이렇게 180도 돌렸는데 돌리고 나면 얘와 얘가 바뀌어 있죠. 얘와 얘는 서로 겹쳐질 수 없는 거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토프는 이런 실험들을 할 수는 없었고 많은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여놓으면 거울에서 얘를 비추면 얘와 얘는 거울상인데 서로 겹쳐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 놓으면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겹쳐질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자, 반토프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탄소 원자 하나에 네 개의 다른 원소가 붙어 있으면 거울상이 서로 겹쳐지지 않는다는데 그렇지 않고도 거울상이 겹쳐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사고 실험이에요. 그 반토프가 굉장히 시대를 앞선 이런 분자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냈어요. 누군가가 이런 분자를 만든다면 여기는 탄소 여기에는 분명히 같은 게 붙어있지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세 개가 다른 게 붙어있는데 분자의 모양으로 볼 때 얘와 얘는 서로 겹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담한 제안을 했었고 반토프는 시대를 너무 앞섰기 때문에 6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화학자들이 이 분자를 실제로 합성을 했어요. 그래서 반토프가 1875년에 예언했던 것을 실험적으로 규명했다. 자, 합성화학의 쓰임새 제일 첫 번째예요.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이 야,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서 누가 했던 말이 맞다는 거 보여주려고 만들었습니까? 어쨌든 실험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있었고 합성화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울상이 겹쳐질 수 없다는 의미의 비대칭성, 키랄성 혹은 카이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럼 과연 뭐 중요할까? 뭐 거울상에 겹쳐지지 않을 수도 있지. 뭐 세상에 물질이 많으니까 겹쳐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흔히 나오는 예죠. 왼손과 오른손은 거울상이지만 겹쳐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이제 제 서울대학교 화학부에 있는 제 연구실인데요. 공기 중에서는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가령 산소나 수분과 반응하기 때문에 민감한 화합물들은 글러브 박스라는 곳에 넣어요. 이 안쪽은 질소나 아르곤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 실험을 하려면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놓으면 손이 안 들어가겠죠. 그럼 분명히 키랄성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DNA가 DNA를 이루는 당이 키랄성을 갖기 때문에 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나선도 키랄성을 갖게 돼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얘를 단순화시켜서 오른 나선, 왼쪽 나선으로 했을 때 이 두 개의 나선은
서로 거울상이지만 겹칠 수가 없어요. 사실 왓슨과 크릭이 처음에 DNA의 구조를 제안했을 때 왼쪽 오른쪽 몰랐어요. 그림을 그릴 때 오른쪽으로 그렸는데 다행히 50%의 확률로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파스타의 키랄성도 있어요. 근데 뭐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 키랄성이 정말 중요합니까? 우리 감각이 있는데요. 감각에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시각, 청각, 촉각은 물리적인 자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시각은 특정 파장에 빛이 들어올 때 우리 눈에 있는 로돕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특정 파장에 대해서 각기 다른 감도를 갖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색상을 느끼는 거고요. 청각은 음파로 전해오는 것을 나에 있는 고막에서 그 공기의 진동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전기신호로 바꿔서 제가 소리를 듣는 거죠. 촉각은 물리적인 압박이죠. 다 물리적 신호예요. 근데 후각과 미각은 화학적인 신호예요. 자, 이제 카이랄성 혹은 키랄성의 중요성.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MSG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은 많지만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MSG가 갖는 감칠맛을 갖는 것은 요 아미노산에서 유래한 글루타믹 애시드에서 양성자가 떨어져 나간 이 염인데요. 제가 여기 표시를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탄소 주변에 네 개가 붙어 있을 때 네 개가 각기 다르면 키랄성을 갖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세 개밖에 없는데 왜 네 개예요? 그 화학자들은 수소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리지 않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보실 때 이게 탄소는 C라고 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꺾인 자리는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소 주변에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개밖에 없을 때는 그건 수소를 안 그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금은 그렇게 복잡한 유기화학 생각하시지 마시고 얘와 얘를 보니까 얘는 뒤쪽으로 들어갔고 얘는 앞으로 나온 걸 보니까 얘와 얘는 거울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거울상 이성질체는 화학 조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만 뭐 선형 편광된 빛을 이렇게 뭐 뒤틀리게 하는 성질만 다르다. 그런 게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몸은 키랄성이고요. 왜냐?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미노산이 키랄성이기 때문에 내 몸은 키랄성이다. 그러면 키랄성이 다른 키랄성을 만날 때 서로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 탄소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글루타메이트는 우리가 말하는 감칠맛이에요. 여기에 거울상 분자는 맛이 없어요. 그럼 뭐 최악의 경우 제가 얘를 반반씩 넣으면 감칠맛이 반 정도만 느껴지겠죠. 뭐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아스파탐이에요. 아스파탐은 아미노산 두 개로 만들어진 인공 감미료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아스파틱 애시드와 여기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 두 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해져요. 하나의 이성질체는 우리가 아는 단맛인데 얘 거울상은 쓴맛이에요. 그래서 신기하죠. 우리 혀가 이 미세한 차이를 느끼는 거고 이 경우에는 제가 잘못 만들면 큰일 나겠죠. 이게 반반씩 들어가도 별로 좋은 시나리오는 아닐 거예요. 이건 조금 불편한 주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겨드랑이에 우리라 그러지만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전 지구상 인류의 80% 정도니까 많은 사람의 겨드랑이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키랄성이 없는 물질을 가지고 키랄성이 있는 생성물을 만드는데 여기 잘 보시면 거의 똑같은데 여기에는 황이 들어있는 요 부분에서 여기 앞쪽으로 나오고 뒤쪽으로 들어가죠. 얘와 얘도 거울상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는 양파 냄새, 오른쪽은 자몽 냄새래요. 이게 하나의 입체 중심에서 다른데 우리가 감각은 굉장히 민감하죠. 좀 더 우리 생활에 더 직결된 것. 맛이야 그렇고 냄새 괜찮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는 거. 에드빌 같은 경우에 아이부프로핀인데요. 역시 에드빌로 이제 파는 건데 얘는 거울상을 만들면 우리가 사 먹는 거는 약효가 있고요. 얘는 약효가 없어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걸 50%씩 만들어서
제가 구별을 못하고 만든다면 약효가 반 정도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만일에 한쪽 이성질체는 굉장히 필요한데 반대쪽 이성질체는 몸에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얘는 없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거울상 이성질체 중에 하나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울상 이성질체는 화학 조성은 똑같고 녹는 점, 어는 점, 용해도 모든 성질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방법으로는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2001년의 노벨화학상은 두 개의 거울상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던 세 명의 화학자에게 돌아갔는데요. 두 명은 분자에다가 수소를 넣는 환원 반응, 한 명은 분자를 산화시키는 산화 반응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할까? 자,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에게 이렇게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을 때 이중결합은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화학을 할 수가 있어요. 화학 반응을. 그중에서 이중결합 사이 여기다가 산소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에폭사이드라는 분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에폭사이드를 가지고 또 이제 다른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중결합이 있는 이 분자는 평평하기 때문에 제가 평면의 위쪽에서 산소를 넣으면 얘가 만들어질 거고 아래쪽에서 산소를 넣으면 얘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얘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얘와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쉬운 방법으로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쌍둥이 분자 중에서 서로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분자 중에서 하나만을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만일에 내가 여기 있는 출발 물질에다가 뭐를 더해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위쪽으로 들어갈 확률 50%, 아래쪽으로 들어갈 확률 50%면 반반밖에 제가 얻을 수가 없고 심지어 분리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거 하나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죠. 생각이 좀 필요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은 이런 게 있겠죠. 내가 여기다가 뭘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데 얘는 모양이 얘와 꼭 맞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붙어 있고 만일에 얘가 아래쪽으로 붙게 되면 위쪽이 이렇게 붙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이쪽이 닿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행복해서 넣는 순간 화학 평형이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된다면 위쪽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걸 집어넣고 나중에 얘를 떼내게 되면 제가 원하는 것만 100%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일에 이제 얘의 거울상인 딴애를 쓰게 되면 아래쪽으로 붙은 걸 100% 만드는 거죠. 물론 제가 지극히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화학 실험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레고 블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개념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즉 분자가 평면일 때 왼쪽 오른쪽에서 일어날 확률이 반반일 때는 한쪽만 선택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면 반대쪽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사실 우리 몸의 효소 반응이 그래요. 근데 그것을 실험실 환경에서 인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분자에 대한 설계가 필요했던 거죠. 특히 촉매가. 자, 이제 다시 매듭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울상 얘기를 해드렸어요. 좀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눈을 열심히 뜨시고 이렇게 딱 보시면 얘와 얘는 그러면 같은가 다른가.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 자,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더 단순화시키면 이 매듭은 키랄성이에요. 야, 지금까지 키랄성은 그러면 탄소에 네 개의 다른 원자가 붙어 있어야지 키랄성이 생긴다 그랬는데 얘는 그러면 끈인데 끈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키랄성이 생기지?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심지어 제가 이 스카프를 멜 때도 반대로 묶었다면 스카프 역시도 키랄성이 있겠죠. 거울상인데 겹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키랄성을 갖게 될까? 자세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뭔가 얘는 그냥 선이니까 꾸불꾸불한데 여기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탄소만 키라선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금속이 가운데 있고 여기에 이제 화학자들이 리간드라고 부르는 다른 원자들이 붙어서 이렇게 된 경우에 프로펠러 모양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분자에서 프로펠러가 금방은 떠오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프로펠러는 알고 있죠. 프로펠러가 방향을 잘못 돌리면 방향이 앞으로 가야 될 게 뒤로 가고 뭔가 프로펠러 날개가 뒤틀린 것은 왼쪽 오른쪽에 구분이 있고 프로펠러를 바꿔 끼우면 방향이 바뀌죠. 즉 프로펠러는 거울상을 갖는 키랄성 입체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은 그 당시 유기화학으로만 사람들이 많은 이론을 발전시켰던 20세기에 그 초반에 금속이 들어간 분자를 통해서 이거는 노벨상을 받은 알프레드 베르너의 실제 자기 실험 노트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호와 굉장히 근접한 그림을 그렸어요. 프로펠러 모양을 그린 거예요. 즉 알고 보니까 금속 주변에 리간드라고 부르는 분자들이 붙어서 프로펠러 모양을 만들면 날개가 꺾인 방향에 따라서 거울상이 만들어지고 얘는 절대적인 방향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네 개의 분자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 같은데 날개가 꺾인 모양을 보니까 전부 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프로펠러 네 개가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분자 하나에 있는 네 개의 금속 중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대한 선택을 하나의 중심이 하는 순간 전체 골격을 따라서 이 정보가 전해지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남아있는 자리도 모두 똑같이 얘가 오른쪽 나선이면 남은 것들도 모두 오른쪽, 얘가 왼쪽이면 남은 것들도 모두 왼쪽. 또 생각해보면 키랄성을 갖는 중심에 숨겨져 있던 화학 정보가 어떤 식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전달이 될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신기한 사례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DNA의 당 모두 한 종류의 키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미노산은 20개지만 모두 왼쪽 방향성을 갖는 키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오른쪽을 생명체가 택하지 않은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하나 정도는 실수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20개가 모두 다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것은 한쪽 키라성만을 가질까? 물론 제가 이것이 생명의 신비를 말해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그러면 화학결합의 공간과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럼 이제 화학결합이라는 말을 제가 썼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종류의 결합이 또 있나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럼 제가 이제 다른 종류의 결합을 말씀드릴게요. 화학결합은 아닌데 그러면 물리결합인가? 그건 답이 아니고요. 기계결합이에요. 2년 전인데 노벨 화학상을 이 세 분의 화학자들이 받았는데 그 노벨상의 제목은 분자 기계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야 분자 기계가 뭐 하는 기계니 기계라는데 이게 어느 만큼 크기가 작은 거니 큰 거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자 기계라는 굉장히 색다른 이름보다는 분자 기계의 설계와 합성이라는 이 노벨상을 준 이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했거든요. 왜냐? 설계와 합성은 화학자들의 가장 근본에 들어있는 두 가지 기술이에요. 자, 이 얘기 시작은 노벨상을 받은 세 분 중에 한 분인 장피에르 소바주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만든 분자가 뭔가 하면 이게 실제 분자고요. 이걸 좀 단순화시키면 두 개의 고리가 서로 빠져나올 수 없게 생긴 분자예요. 고리 하나를 만드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을 가지고 끝을 묶어서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끝과 끝이 만날 때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긴 분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고리 하나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두 개를 만들었고 그 두 개가 서로 빠져나올 수 없는 모양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신기한 방법인데요. 일단 출발은 해야 되니까 고리 하나에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방법은 고리 하나가 있는 동안
다른 고리가 될 반원을 갖다 놓고 반원이 여기 들어있는 동안 다른 반원이 와서 딱 붙으면 이게 될 텐데 문제는 확률적으로 이 고리 안에 이 반원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소바즈 교수님은 무기화학을 생각한 거죠. 아, 금속이 리간드를 이렇게 붙으니까 잠시 금속을 여기 붙여놓고 금속에 붙을 수 있는 반쪽 반원을 갖다 놓고 여기가 잠시 체류하는 동안 반대쪽을 접합시킨 뒤에 금속을 쏙 빼버리면 마치 마법처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실체 합성이거든요. 이렇게 원이 있고 반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금속을 빼버리는 거죠.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굉장히 높은 건물이 어떻게 올라갈까? 요즘 뭐 놀라운 공법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건물의 바깥쪽을 지탱할 수 있는 우리가 스캐폴드라고 말하는 가설 도구를 세워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는 스캐폴드를 볼 수 없죠. 왜냐? 없애버리니까. 건물이 완성되면 가설 도구를 남기지 않는 걸 똑같은 방법을 쓴 거예요. 여기서 금속 이온은 화학 반응을 돕지만 최종 생성물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놀라운 트릭을 쓴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여드린 분자 매듭도 금속을 이용해서 가설 도구로 쓴 다음에 금속을 쏙 빼버리면 유기분자만 남는 거죠. 그리고 키랄성을 갖는 굉장히 재미있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2016년에 노벨 화학상이 왜 나왔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논쟁을 했어요. 심지어 저도 저희 과에 계신 많은 교수님들과 이것이 과연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일인가? 노벨상이라는 것은 실용적인 가치가 검증이 되어 있거나 혹은 기존의 통설을 뒤집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분자 하나가 그럼 도대체 무슨 그것으로 노벨상을 받았을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노벨상을 충분히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기 화학결합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큰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걸 분자라고 생각해요. 그 분자가 원자로 쪼개지지 않는 것은 전자를 공유하는 가까운 거리의 화학결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두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분자는 그러면 이 분자 하나일까 두 개일까 생각해 본다면 얘는 이렇게 연결을 따라가 보면 분자 하나 얘는 이렇게 또 분자 하나 같은데 얘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분자의 또 다른 정의는 화학 결합을 끊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을 분자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고리는 분자 하나예요. 왜냐? 제가 끊기 전까지는 얘는 평생 동안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럼 얘는 그럼 얘의 존재를 알까? 모를 거예요 아마. 혹은 사고실험을 통해서 반지름이 무한대인 두 개의 고리를 묶어놨다면 얘는 서로가 모르면서도 항상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하나의 분자가 되는 셈이죠. 기묘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계결합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말장난이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이게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결합의 개념을 바꾼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노벨상이 될 만하다. 자, 근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기계입니까? 자, 기계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의 구조를 만든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좀 더 야심차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꼬여서 만들 수 있을까? 브로민 고리를 만들 수 있을까? 솔로몬 매듭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실험인데 이렇게 이중나선처럼 생긴 금속 두 개가 들어있는 분자를 만든 다음에 제가 끝과 끝을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P와 R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Q와 S를 연결하면 이렇게 됐는데 금속을 쏙 빼버리면 브로민 고리가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만일에 제가 조금 더 이제 방법을 잘 생각해서 얘와 얘가 선택적으로 만나고 얘가 얘가 만나도록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꽈배기처럼 금속을 쏙 빼고 나면 그냥 고리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 좀 더 야심차게 이제 P와 S를 연결하고 그 다음 Q와 R을 연결해서 싹 빼버리고 나면 캐터네이 만들어져요. 하나의 출발 물질에서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의 화학결합을 만드는 방법만 개발한다면 위상적으로 굉장히 다른 분자 세계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분자 기계인가? 기계라는 것은 뭘까요?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신호를 가지고 방향성이 있고 제어 가능하고 재현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이 고리를 생각해 봅시다. 이 고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고리인데 그 중심에 금속이 들어있어요. 금속으로는 구리인데 산화수가 달라요. 얘는 구리 1가, 얘는 구리 2가예요. 1가가 2가가 되려면 전자를 빼야하기 때문에 산화가 되고 2가가 1가로 돌아갈 때는 전자를 넣기 때문에 환원이거든요. 자, 구리 1가일 때는 구리가 플러스 1의 전하만 갔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전자를 많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질소 4개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구리에서 전자 하나를 빼서 구리 2가로 만들면 전자가 부족하니까 질소 5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질소 5개를 이루는 이 부분은 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질소 2개와 질소 3개를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고정시켰다고 생각한다면 전자가 빠지고 들어옴에 따라서 이 부분이 회전을 하는 거죠. 즉 전자 하나의 움직임으로 안에 있는 고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면 왜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리간드와 금속의 결합은 용액송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입자들의 충돌로서 만들어지는 건데 기계는 그러면 안 되죠. 기계는 농도가 아무리 묽어도 돌아가야 되겠죠. 여기서 리간드가 금속과 서로 교체되는 반응은 분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자 안에서 이 과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유도는 주되 걔들이 서로 흩어져서 부서지지는 않도록 만드는 기술인 거예요. 단단하되 단단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조그마한 장난감이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아, 화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 때는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물체로부터 아이디어를 받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실험인 거죠. 이제 다시 분자 매듭으로 돌아갑시다. 이걸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지만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이제 분자를 만드는 건데 만들려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출발을 해야 되니까 제가 요리를 할 때는 재료가 필요할 것이고 재료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주방에 필요한 도구가 필요할 것이고 미리 데쳐두어야 할 채소와 오랫동안 뭉근하게 끓여서 국물을 우려내야 될 멸치를 생각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화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고 싶다면 처음부터 그냥 만들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왔다면 이 가까이에 있는 끝을 묶으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어디서 오지? 아, 얘를 이렇게 풀어서 생각하면 되겠구나. 즉 이게 화학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이제 역합성 분석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만들고 싶은 최종 생성물이 있을 때 이것이 만들어지려면 그 전에는 뭐가 되어야 될까? 얘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되어야 될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왜 거꾸로 생각합니까? 화학은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데 간단한 출발 물질에서 시작해서 비교적 짧은 경로를 통해서 높은 수율로 만들 수 있으면 훌륭한 합성이에요. 그런 유기화학의 이론과 방법을 개발하고 그걸 실제로 많은 합성에 구현한 분이 하버드대학 화학과에 계시는 이제이 코리 교수님인데요. 199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책 제목이 굉장히 기묘하죠. 화학합성의 논리. 우리가 생각하는 화학합성은 부엌에서 요리를 만들듯이 플라스크 안에다가 뭘 이렇게 넣고 끓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분리해내서 하는 그런 내가 손으로 하는 어떤 수공인데 여기서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책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자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인데요. 어떻게 만들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이런 분자다. 그러면 아 얘는 이런 분자에서 산소가 이렇게 있는 부분을 산소를 없애고 여기 있는 분을 떼내버리면 얘가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다가는 요 하나를 붙이고 그럼 얘는 어디서 오지? 아하, 요 결합을 내가 끊으면 머릿속으로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끊어놔야지 나중에 여기서부터 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되려면 얘가 있어야 되고 얘가 되려면 얘가 있어야 되고 얘는 이제 여기서 오고 한참 가다 보면 이제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분자가 얻어지죠. 그러면 이게 제가 요리에 쓰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생각을 해서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혹은 간단한 소프트웨어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인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2018년에 제가 관찰한 놀라운 일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화학합성의 경로를 설계하거나 화학합성의 조건을 최적화시키거나 혹은 반응에서 어떤 변수들이 중요한 것을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사람 대신에 생각해주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예요. 1억 개가 넘는 개가 있는데 왜 만드십니까? 그죠? 뭘 왜 또 새로 만들어? 여기에 대한 답을 전 이분에게서 찾고 싶은데요. 합성화학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기신 분 중 하나인 R.B. 우드워드 하버드에 계셨던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노벨위원회에서 상을 줄 때 유기합성의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아니에요. 아트예요. 그러니까 아트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술? 예술? 이게 유기합성이라는 게 이제 잘은 모르겠으나 보니까 되게 복잡한 걸 만드는 거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일 같은데 이걸 왜 아트라고 부를까?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분자 모델을 만들고 있는 분인데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분자 세계의 건축가이자 예술가라고 돼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저는 이분을 잘 설명해 주는 설명이라고 믿어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분자를 보는 눈을 키웠으니까 저 여러분들께 우리 몸속에 있는 혹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자연계에 있는 복잡한 분자들 중에서 고리 모양의 분자를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고리는 인공적으로 만든 고리고요. 자연계에는 원래 없는 거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고리는 자연계에 있는 고리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주변을 조금 더 흐릿하게 처리하고 고리만 보여드리면 이제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단위 구조가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죠. 여기 질소가 4개가 있고 골격을 따라가 보니까 오각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근데 이게 이름을 보니까 이게 포르피린, 클로린, 콜핀, 코린 이게 뭘까 생각하시면 여기에 금속이 들어가는 순간 놀라운 기능이 생겨요.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눈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가을이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단풍 색깔은 원래 식물의 잎속에 있던 엽록소가 발해곧 빠져나오면서 나무가 원래 가졌던 나뭇잎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 초록색 색깔을 보이는 게 클로로필이거든요. 엽록소. 우드워드 교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는 유기화학에서 사람들이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을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궁극적인 호기심을 가졌던 시기였어요. 엽록소가 세상에 부족해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 잎을 따서 추출하면 훨씬 쉬워요. 우드워드 교수님은 이 클로로필이라는 분자가 만들어질 때 자연계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졌을까 그것을 실험실에서 내 아이디어로 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합성과 실험실 합성이라는 이 두 가지는 하나가 영감을 주고 거기서 받은 교훈을 가지고 내가 자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합성화학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는 굉장히 외로운 힘든 여정이었는데요. 그 여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고요. 가장 기념비적인 일은 비타민 B12라는 분자인데요. 보게 되면 이렇게 금속을 가지고 있고 따라 그리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분자인데 이 분자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1960년에 하버드대학교에 있는 우드워드 연구실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 당시 이제 대서양 건너편에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의 에셰 모저라는 그룹에서도 이 일을 시작했어요. 이 두 그룹이 이제 서로가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러지 말고 이 거대한 분자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쪼개서 이쪽 부분은 네가 만들고 반대쪽 부분은 내가 만들자 이렇게 해서 각가지 방법을 다 시도했는데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겠죠. 이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데 13년 동안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12명의 박사과정 학생과 99명의 박사과정 연구원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이 분자를 만든 거예요.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추출하면 훨씬 쉬워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우드워드 호프만 규칙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규칙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공동 발견했던 호프만은 나중에 노벨상을 또 받았어요. 즉 분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화학 반응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가 또 생겨난 거예요. 저 화학합성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정이에요. 제가 만약에 서울역에 가고 싶다 그러면 어느 역에서 출발할 것인가, 어느 출발 물질로 해서 가는 게 중요할까. 근데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죠. 그죠? 정거장 수는 제가 실험실에서 보내야 될 뭐 스텝이라고 부르는 반응의 순차적인 개수예요. 가급적 빨리 가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환승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환승역에서 이동 거리, 그다음 심지어 지하철, 전철을 같이 갈 수는 있을까? 혹은 심지어는 몇 시에 타면 내가 앉아서 갈 수 있을까? 지하철을 타는 거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필요하는 거죠. 화학합성도 결국은 간단한 물질에서 두 번째는 좀 주관적인 말이긴 하지만 창의적인 방법으로, 왜냐하면 창의성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생각하는 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짧은 경로, 높은 수율, 이건 실용적인 문이고 적어도 세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쓸모가 있거나 의약품 그런 게 되겠죠. 재미가 있거나. 제가 보여드린 아마 분자 매듭은 재미있는 분자일 거예요. 어려운 분자, 우드워드의 비타민 B12 같은 것들은 진짜 어려운 분자죠. 이 셋 중에 하나를 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생겨요. 무엇을 만들 것인가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 거에 못지않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화학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나중에 저희들 2부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합성에서 도대체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거는 상당히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수학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미적분을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미적분은 그냥 흐름과 생각하는 방식과 체계를 수학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화학합성도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화학합성은 원자와 원자를 붙여서 결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 본다면 나무와 나무를 붙여서 이런 조인트를 만드는 작업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런 애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정말 쉽게 대량 생산을 하고 싶다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나무와 이렇게 생긴 나무 두 개를 해서 접착제로 붙이면 되겠죠. 혹은 이 두 개 나무를 대놓고 못을 박을 수도 있죠. 혹은 이분들처럼 조금 이제 정교하게 깎아서 이렇게 서로가 상보적으로 튀어나온 요철처럼 만들어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나무 두 개를 연결을 하는데 그림으로 보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좀 느낌이 와요. 자,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연결을 끝내고 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조인트예요. 접합 부위예요. 그런데 저는 접착제나 못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사다리꼴은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을 사다리꼴로 바꾸는 방법이 필요하죠. 이게 그 방법인 거예요. 이 끝에다가 조금 홈을 파고 쐐기를 넣었어요. 그러면 밀려 들어가면서 닿는 순간 얘가 밀면서
이 직사각형이 사다리꼴로 모양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해? 하시겠죠. 붙이면 되지. 자, 그런데 누군가 이런 걸 생각해놨다면 제가 못을 쓸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뭐 넣을 수도 없고 나에게 남겨진 길은 오로지 그냥 밀어넣는 것밖에 없을 때 누군가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목적에 쓸 수도 있겠죠. 화학합성은 주어진 문제를 푸는 당면한 문제를 푸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좋은 길이기도 해요. 이런 생각들까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 시작은 매듭으로 시작했고 제가 오늘 매듭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매듭을 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집에 식구들이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사람들 싫어한다. 그랬는데 제가 매듭 얘기를 했는데 별로 웃지도 않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민망하고요. 어쨌든 매듭은 잘 매는 게 중요하고 이거 저는 톡 못지않게 매듭에 되게 신경을 썼고요. 2017년에 태어난 새로운 분자들 중에서 저는 매듭에 관한 얘기를 하나 했었고 그 매듭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듭 하나에 숨겨진 많은 재미있는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했고요. 복잡한 것에 숨겨진 규칙이 있고 그것을 탐구하는 게 사실 과학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화학은 자연과학의 다른 분야와 조금 더 독특한 점이 있다면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이거든요. 물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현상을 잘 모를 때는 이 부분 저 부분을 다 바꿔가면서 변화에 대해서 그 시스템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해 보는데 합성화학의 쓰임새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시작은 만드는 공학이 사실은 공간에 대한 학문이었고 한 시간 더 넘게 했었는데 살짝 우리 모두 다 같이 배우는 공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황 교수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미남이라고 칭할만 하죠? 예, 정말로 화학계의 미학을 연구하는 남자 확실합니다. 그 강연을 너무나 멋지게 해주신 이동환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를 함께 이끌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오늘 패널 토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또 다른 화학계의 미남 카이스트의 이윤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화학과에 있는 이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오늘 강연을 너무 아름답게 꾸며주신 화학계의 절대 미남 이동환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동환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재미있는 강연을 꾸며주셨는데 두 분의 연구 분야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윤호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를 짧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아까 이동환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 많이 보여주셨는데 금속이 포함된 분자들 합성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소분자, 이산화탄소나 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동환 교수님도 연구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금속이 들어있는 효소를 작은 분자로 이렇게 흉내내 보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제 연구실을 차리고 이제 제 일을 할 때는 금속 말고도 재밌는 일도 많은 것 같아서 금속이 없는 데서도 금속처럼 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유기분자들까지 조금 제가 관심을 높여서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사실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라 오늘은 세 사람의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합성화학자들이 나와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주제로 토론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토론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시고 질문하실 게 생기실 텐데 그러면 질문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의 꽃이라고 하죠. 합성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다양한 분자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거는 모두 합성화학자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그러면 합성화학의 매력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동환 교수님이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화학을 보통 그 M자 세 개로 표현을 하는데요. 만들다는 메이크하고 측정을 한다는 매저가 있고 그다음 현상을 이렇게 모델한다는 그 모델의 M이 있는데 제 생각은 메이크가 없으면 매저할 것도 없고 모델할 것도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역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분야가 필요한 건지 유기합성화학자라든가 무기합성화학자 그렇게 나누는 것이 필요한지 이은호 교수님이 혹시 나누어져 있다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분야를 이렇게 구분을 딱 한다는 게 참 어려울 텐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유기화학 합성이라는 것은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를 주로 이용해서 물질을 만드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기 합성은 탄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원소들 특히 금속이 포함된 것들까지 합성하는 합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김유수 교수님 강연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 여기 청중들 속에서 질문이 그러면 원자 하나하나를 찝을 수 있으면 이제 합성, 유기합성 그런 거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합성화학자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제가 살짝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아 합성이라는 그런 거는 레고 조각 같지가 않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다행히도 이동환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시면서 레고 조각 붙이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AI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합성화학이 과연 시들어갈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합성화학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30년 후에 합성화학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합성이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갖던 신비로움이나 외경심 같은 게 많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합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음미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다고 이게 마치 고전 강독 같은 것이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있고 이제 무엇을 만들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냐는 차이만 있지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분자는 다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왜 더 만들려고 하니 그 자체가 학문으로서의 의미가 있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오늘 짧은 강연이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합성이라는 것이 교육적인 목적만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 실용성이라는 면에서는 화학이 갖는 강점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게 합성이고요.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소재라든지 사실은 구조를 보고 우리가 물성을 예측하는 것도 힘들지만 원하는 물성이 나오게 하는 분자를 설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화학의 합성이라는 것은 한 점과 한 점을 잇는 그냥 단거리가 아니고 긴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가는 길을 통해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놀라운 것들이 많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적에 급급하지 않는 하지만 멀게 바라보고 노력하는 그래서 합성은 저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필요한 물질만을 생각한 우리의 제한된 눈으로는 이것이 거의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3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지 알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30년 후 글쎄 저는 속단하기는 힘들고 분명히 합성화학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주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사실 어떤 작품이나 소재를 만드는데 탑다운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조각품처럼. 그런 다음에 또 바텀업 방식으로 저희가 어떤 복잡한 분자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분자를 끼워 맞춰서 만들듯이 그렇게 탑다운 또는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바텀업 방식이
목표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만들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새로운 문제 해결력이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이 합성화학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꽃피우도록 이 합성화학자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이번에 9강에서는 계산화학을 하시는 석차옥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실 예정인데 계산화학이나 또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원자 하나하나 끼워 맞춰서 다른 학문으로 합성화학이 대체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환 교수님. 사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이게 학문의 이기주의라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사실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발견들이 단기간의 목적이 아닌 일을 하다 보면 생겼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타민 B12의 합성에서도 거기에서 심지어 우리가 유기화학과는 가장 멀다고 생각했던 오피탈의 대칭 개념, 노드, 겹침, 우리가 물리화학적인 개념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그 합성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를 집어넣고 나오는 결과만을 가지고 이건 성공, 이건 실패. 그 과정이 무시되는 그 시스템에서는 사실 사람이 그러면 이 과학을 왜 해야 되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데요. 뭐 인간성의 수호를 위해서 과학을 하는 것은 아니나 합성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필요 없는 수고를 줄일 수 있는 기계의 힘을 빌리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동화 공정이 그렇듯이 분명히 유기화학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를 혹은 무기화학에서 마찬가지고 합성화학에서 더 중요한 문제를 더 많이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희망입니다. 그거는. 네. 예. 사실 저희 인생도 태어났다 죽었다가 끝이잖아요. 하지만 그 태어났다 죽었다 사이에 저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결국은 합성화학자들이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성화학자가 되려면 어떤 재능들이 필요한지 이윤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재능이라고 하기는 좀 제가 조심스럽고요. 합성을 하는 사람들은 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고독이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요즘 많이 외로우신가요? 제가 옆에 미남을 두고 제가 추남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가을을 즐기는 남자인데요. 예. 가을하면 우리가 고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요일 날 저녁마다 친구들이 같이 밥도 먹고 놀러 가자고 할 때 저는 오전에 합성을 해놨던 거를 오늘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혼자 남아서 열심히 마무리를 하고 좀 늦게 조인을 하거나 뭐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이겨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동환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고독한 사람이 금요일에 사회 부적응자가 돼서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한 열에 아홉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남이 했던 걸 재현을 하는 게 실험실에서 하는 합성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거창하게 말하자면 바꿔야 될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면 이게 가야 될 건데 안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온갖 것을 다 바꿔서 막 용매 바꾸고 온도 바꾸고 뭐 다 집어 바꿔서 10번, 20번이고 해서 될 때까지 했는데 그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막 하는데 옆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고독으로 돌아가는데 스님이. 그랬을 때 글쎄 요즘 시대에 봐도 소확행인데요. 합성이든 아니면 과학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소확행이 없으면 이걸 왜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이런 재미를 사람들이 계속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을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남아있고 그것을 해야죠 우리가. 예, 지금 계속 합성화학자들을
못되게 하는, 그러니까 안 싫어하게 만드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월화수목 금금금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재미있게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싹트는 우정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재미없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윤호 교수님께서 미니과학 3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화학자들은 무엇을 합성해야 할까에 대해서 재미있는 강연을 보여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이동환 교수님께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제목을 먼저 생각해봤고, 오늘 제목은 이 화학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합성해야 할까. 근데 방금 강연을 들으셨겠지만 이동환 교수님은 저는 형이상학적인 화학을 지금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은 형이하학적인 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자는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 발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편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불편함을 혹시 화학자들이 푼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3년에 독일의 BASF라는 회사에서 하나의 공정을 시작을 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불편함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요. 질소와 수소를 합쳐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 비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얻게 됐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00년도 초에는 한 10억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다면 지금은 7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하버보쉬라는 이 화학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화학자가 인류에게 준 정말 놀라운 어떤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요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버보쉬 프로세스를 진행한 이 회사 BASF라는 독일 회사는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이냐? 지금 100년이 지났고 매년 여름에 CNN에서 전 세계 가장 큰 50개의 화학 회사를 이제 리스트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회사가 바로 BASF라는 회사가 됩니다. 약 70조 정도의 연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가까워져서 지금 연 400조 정도를 사용을 1년 예산을 쓰고 있고요. 70조 한 나의 회사가 70조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그러면 화학회사, 우리 화학으로 무엇을 더해야 할까? 어떤 불편함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배고프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플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약을 먹습니다. 그 약은 화학 물질이죠. 화학자가 우리가 불편한,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거를 해결해 준 좋은 방법이겠죠. 여기 보여드리는 이 리피터라는 약이죠. 약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이동환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다양한 합성법을 개발해서 이런 조각들을 합쳐서 이 물질을 만들게 됐고요. 이 물질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좀 문제가 있을 때 먹게 되는 약이 됩니다. 이 약 하나가 파이저에서 생산하는데 한 6조 정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1등 회사가 70조인데 이런 약을 10개 만들면 1등 회사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약을 더 만들어야 할까? 우리 화학자들이 더 만들어야 할 일이 있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늙어가는데 약 먹으면 안 늙으면 좋겠죠. 그런 약 없습니다. 우리 암 걸려서 많이 지금 힘들죠. 근데 약 먹어서 암이 해결되면 좋겠죠. 그런 약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노령 인구가 증가되고 있죠. 근데 노인성 치매가 지금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를 위해서 약을 먹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죠. 불행히도 아직 그 약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직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아직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죠.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학자들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에너지의 문제 상당히 크죠.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분들이 들고 계신 이 전화기, 핸드폰. 핸드폰은 일단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배터리죠. 배터리를 한 번 충전해서 1년 쓸 수 있으면 좋겠죠. 배터리 한 번 충전해서 한 달이라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기술이 없죠. 그래서 화학자들이 물질을 이용해서 혹시 그런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거 하나 있죠. 세계에서 넘버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입니다. 삼성과 LG를 포함한 이런 회사들이 이런 디스플레이를 너무 잘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이 아까 배터리의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 볼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 보여드린 이런 작은 분자들 유기물질, 금속이 포함된 유기금속 물질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빛을 발함으로써 우리가 이 스크린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이 디스플레이 물질에 좀 더 좋은 효율, 조금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물질 개발해야 됩니다. 여전히 화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약간은 형이상학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히 관계된 이런 화학합성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조금만 좀 심각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전히 에너지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80% 현재 에너지의 80% 정도는 화석연료에서 이 에너지를 얻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400조 정도 1년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게 한 10위 정도 됩니다. 전 세계 10위권 정도 되는 예산이 되고요. 석유 수입은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그리고 석유 소비는 또 7위고요. 이만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오일, 화석연료를 지금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와 관계돼서 발생되는 게 바로 환경오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한 이 화석연료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환경오염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지구는 온난화, 연료를 태웠으니 이산화탄소가 나왔죠.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오늘 중국발 황사가 넘어왔고 우리가 숨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 안에 특별히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안에 있는 산화 질소 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편안함을 지금 위협하고 있죠. 이 모든 더러운 물질들이 결국 우리의 땅과 공기, 그다음 물을 더럽히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60년 앞으로 40년 뒤에 조기 사망률이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고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 문제, 과연 자연은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잎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있길래 이 이파리에서 나오는 걸로 우리 온 올게니즘, 이 유기체들이 살고 있느냐. 바로 이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 기술이 자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드디어 우리는 서서히 그러한 이런 물질들을 지금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아직 자연계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물질, 금속이 포함된 물질 등등등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공학적 도움들을 받아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비슷한 일을 서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다음 주에 나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으실 텐데 최근에는 분자뿐만 아니라 나노 물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물질들을 다 조합해서 복합체를 만들어서 자연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연구소, 그다음에 학교 연구소,
그다음에 회사 연구소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화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화학을 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50년 뒤에 편안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어쩌면 화학자가 해야 될 일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50개, 매년 50개의 이제 가장 큰 화학회사를 매년 발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화학회사가 LG인데 전 세계 10위입니다. 10위이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있고 SK, 하나케미칼이 있습니다. 제가 화학회사를 광고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지금 굉장히 보시는 바와 같이 월등히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월등히 잘하고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사프는 우리한테 비료를 만들어서 70조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저는 약을 팔아서 약 하나당 6조를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죠. 많이 저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그 돈을 썼을까? 왜냐하면 그게 필요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개발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화학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화학물질 합성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은호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에서 갑자기 잠시 저희 학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홍익대학교이기 때문에 홍익인간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저희 학교 홍보를 했고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은호 교수님 주제를 이렇게 보고 이동환 교수님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동환 교수님은 물질 자체에 대한 목표 그 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은호 교수님은 그렇게 해서 만든 물질이 또 어떤 것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학 강연 다룰 때 조금 이렇게 다루기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사회적 이슈인 것 같아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혹시 이 화학, 특히 합성화학이 무슨 문제를 합성화학자들이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또는 과학자들이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시 이윤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연구라고 그러면은 왠지 아까 제가 이제 고독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아무도 관심 없는 혼자만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누가 알아줘서 때로는 가끔가다 노벨상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버보시 법이 누군가 궁금해서 했었는가 잘 생각해보면 사실 그때는 그게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합성해야 되는 궁극적 목적은 어쩌면 분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불편함들, 그 불편함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 화학자들이 이제 그런 연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장사가 잘 되면 좋겠죠. 예. 예. 이윤호 교수님은 굉장히 고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결국 장사가 잘 되는 거, 돈이 되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토론으로 화학자, 합성화학자, 과학자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자연과 생명을 따라 그리다, 생체 모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학이 특히 생명과 자연을 따라서 그리려는 의도가 많았는데요. 이거를 모사라고 하는데 저희 화학자들이 모사를 시도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한참 쉬셨던 이동환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 아직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계 생각해 본다면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선택이든
적응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가장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이 좋은 영감의 대상이 되는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윤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인공광합성도 그런 예가 될 수 있고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일종의 그 역공학이거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역공학은 뭔가 하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몰라요. 가령 제 경쟁업체에서 뭘 만들었는데 저는 완제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뜯어보는 거죠. 그죠? 뜯어서 얘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혹은 아주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기록이 별로 없고 제품만 남아있을 때 이거 어떻게 했을까? 뜯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사는 흉내내기라는 게 사실은 뜯어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역공학적인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잘 작동하는데 어떤 원리로 될까? 그래서 이 부분 부분들을 내가 잘 모사를 하다 보면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원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고요. 그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사든 합성이든 결국은 호기심이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거 어떻게 돌아가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여기서 좀 몇 개 빼내고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항상 해보잖아요. 뭔가 물건을 사면. 그 대상이 자연인 거죠, 모사는. 예,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이동환 교수님께서 인공광합성, 이은호 교수님 강연 중에서 인공광합성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인공광합성에 대해서 조금 호기심이 생겨서요. 네.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뭐 국내 인공광합성 관련해서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감히 뭐 인공광합성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는 바를 잠깐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연에 굉장히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자연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 가장 탁월한 방법 자연계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슈가, 당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신기하게 이 일이 이파리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실 지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 이파리를 쪼개고 찾아보고 안에 있는 걸 빼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굉장히 복잡한 물질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산화탄소와 물에다가 그 에너지를 저장한 거죠. 그리고 슈가를, 당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인 건데 과연 인간이 이렇게 그 화학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거를 실험실 안에서 그런 단백질을 다양한 걸 조합해서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저도 학위는 사실 생무기화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모사를 저도 공부를 했고요. 저의 결론은 불가능하답니다. 현실적으로 실험실 안에서 단백질을 그렇게 우리가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만든 단백질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인공광합성 과연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연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문제의 답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은 찾아냈죠. 인간은 반면에 조금 그거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순수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자연계에 잘 없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유사한 일을 일으킬 수 있죠. 따라서 인공광합성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은 똑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다양한 방법들이 바로 과학자들이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럼 자연 모사를 한다고 치고 그거를 자연 모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려운 거를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어려운 물질을 만들어서 굳이 자연 모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큰 도전이고요. 저는 오늘 보여드린 건 사실은 복잡한 분자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간단하고 굉장히 안정한 분자를 쓸모있는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질소. 질소는 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단 2원자 분자 중에서 가장 안정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선택적으로 암모니아로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사하기 힘든 것을 굳이 왜 따라하려고 하나. 그렇다면 제가 최근에 어느 강연에서 들은 얘기인데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탐구 확인하고 싶어 했던 그 SETI 프로젝트가 그 목적 하나만으로 생각한다면 현재까지 실패잖아요. 그죠? 그동안 많은 노력과 돈을 들였는데 아니 못 찾았으니까. 그럼 인공광합성도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파리를 대치를 못한다면 실패한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SETI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주에서 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 방식으로 분산 컴퓨팅으로 처리하는 방법, 뭐 신호와 노이즈를 구분해내는 알고리즘의 개발, 극히 미세한 신호를 찾아내는 초고감도 어떤 센서 같은 것들. 그러니까 파생 기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이 안 되니까 이제 딴 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하는 뭐 시니컬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인공광합성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도전 목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에너지의 변환, 물질의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도 많이 깨졌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졌거든요. 왜냐하면 목표가 높으면 실패하더라도 간 것도 되게 높아요. 목표가 작으면 달성해도 간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도전적인 목표를 해야 될 이유는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결국 높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들이 모두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동환 선생님 강연 중에 그 카이랄성, 저는 유식하게 카이랄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발음으로 카이랄이라고 할 거고요. 이동환 교수님은 여전히 키랄성이라고 하실 텐데 그 카이랄성, 인체의 카이랄성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체의 카이랄성이 중요한 거는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윤호 예. 교수님께서. 아까 이동환 교수님께서 이제 입체성 이성질체에 관한 말씀을 좀 쭉 해주셨고 저도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했죠. 역사적으로 1950년, 60년도에 사실 독일에서 출발해서 유럽 쪽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탈리도마이드라는 이 약을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탈리도마이드를 누가 복용을 했냐면 이제 임신부들, 이제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구토 증상이 있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 약이 좀 있어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약을 좀 먹어야겠다 알아보니까 이 탈리도마이드를 먹으면은 좀 그 현상이 줄더라. 그래서 많은 임산부들이 이제 이 약을 먹었는데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한 만 명 정도의 아기들이 신체 문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났고 그중에 50%가 결국은 죽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알고 보니 이 탈리도마이드의 그 중앙에 보시면 아까 얘기하신 키랄성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 키랄성 센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 섞여 있는 물질을 약으로 판매를 했고 그 약을 먹어서 그 중에 한 물질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일으켰죠. 그 이후 이 제약회사 약을 신약 개발하는 쪽에서는 이 키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모든 물질의 키랄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 약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팔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일이 없었지만 처음에 이제 약을 개발했었던 1950년 60년도에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그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시행착오가 또 나름 많이 생기는 거를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몸이 만약에 카이랄성이라면 지금 여기 와 있을지도 모르는 저희 애들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다른 우주에 혹시 제 다른 반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게 과연 공상과학인가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반쪽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경 교수님은 다른 우주에서 반쪽을 찾고 싶으신데 원래 그 아리스토파네스에 의하면 그리스 신화인데요. 원래 제가 아까 대칭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얘기가 또 적당할 것 같은데 제가 대칭 얘기를 하면서 가장 대칭적인 입체는 무엇일까? 그럼 대칭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든 돌리든지 반사시키든 뭘 해도 내가 구별할 수 없는 것. 그러면 구가 사실은 가장 대칭적인 물체예요. 그죠? 어떤 각도에서 어느 만큼 돌리든지 내가 구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태초에 인간은 다리가 4개 달린 구였대요. 완벽한 입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흔히 그리스의 신들이 많이 그렇듯이 신이 노여움을 산 거예요. 이제 그 제우스가 화가 나서 인간이 너무 좀 오만하니까 반으로 딱 잘랐대요. 이렇게. 그래서 힘은 반이 돼버리고 수는 두 배로 늘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반쪽인 상태로 이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죠. 원래는 다리가 네 개고 구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쪽을 찾고 싶은 이유는 완벽한 입체인 구로 되고 싶어서 우리가 자기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건데 하윤경 교수님은 다른 우주에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지구에서 찾았어요. 네, 한 방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큰일 났고요. 이동환 교수님은 집에 가서 사랑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시작을 하시면 객석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갈 겁니다. 예. 예, 저쪽에 회색 옷을 입으신 분. 예. 먼저 오늘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까 이동환 교수님께서 그 이 뭐지? Not 뭐라고? 매듭을 만드는 그 과정 그걸 보니까 그 그룹스 촉매를 사용해서 이렇게 고리를 딱 닿던데 사실 그룹스 카탈리스트도 루테늄이라는 금속을 이렇게 중간으로 딱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유기금속 촉매들을 보면 뭐 정말 많은 금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사용하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금속들이 어떻게 해서 뽑히게 된 건지 그 뽑혀가지고 이렇게나 많이 연구가 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문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 합성 과정을 쭉 해놓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가는데 뭐 무슨 용매에서 몇 도씨에서 뭐 몇 시간 동안 뭐 리플럭스 돌리고 안 돌리고 그런 거 다 자세하게 써놓는데 그거를 그 어떻게 이렇게 합성을 하기 전에 실제로 실험실에서 합성을 하기 전에 예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노가다를 해서 이게 제일 잘 되더라라는 거를 픽해가지고 문헌에 올리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노가다라는 굉장히 금기어를 쓰셨는데요. 저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아한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조금 더 실용적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뭘 했다. 이제 그거는 실험실에 처음 들어온 학생은 이렇게 반응을 걸어놓고 너 뭐하니? 이제 저 13시간 동안 기다리는데요. 왜? 논문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야, 그거는 걔가 13시간 한 건데 반응은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지. 그 중간에 이렇게 반응이 진행될 때 그것을 모니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조금씩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결국은 누군가가 문헌으로 발표한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되죠. 왜냐하면은 이건 적어도 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게 과연 최적화된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면서 어떤 것들은 소량으로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문헌대로 따라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남이 만든 방법을 차용해서 우리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13시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체크해보니까 2시간 만에 반응이 끝났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약간의 진일보한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실용적인 문제고요. 첫 번째 그 올레핀 메타시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고등학생인가요? 고3. 오. 대한민국에서 고3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많은 그 조학생이 질문했던 게 뭔가 하면 아까 굉장히 예리하게 봤는데요. 이중결합을 만드는 화학 반응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주 옛날에 대학에서 아주 옛날이 아니구나. 얼마 전에 대학에서 유기화학을 배울 때는 그 이중결합을 만드는 방법에 그룹스 캐탈리스트를 쓰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그 비교적 최근의 발견이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금속과 탄소 사이의 다중결합에 대한 근본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했고, 그것이 이제 루테늄이라는 금속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 촉매에서 많이 쓰는 금속은 주로 2주기나 3주기에 있는 전위금속이에요. 왜냐하면 1주기에 있는 전위금속들은 리간도와 쉽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라디칼 반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로 이전자 반응을 통해서 그 호전자를 갖는 종이 만들어지지 않는 반응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는 주로 2주기, 3주기, 그래서 뭐 로듐, 이리듐 이런 것들을 쓰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까? 아, 글쎄,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규율표 상에서 보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원소들은 산소를 너무 좋아하고, 뒤쪽에 있는 금속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화수로도 잘 안 가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 있는 영역들이 사실은 촉매로서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요. 또 생각해보면 쓸모있는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어떤 작용기를 다른 작용기로 바꾸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 범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검증된 방법을 쓰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이걸 이렇게 붙인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되겠죠, 그런 그 순환 과정들이. 예, 참고로 이동환 선생님의 2주기, 3주기는 전위금속에 한해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임을 알려드립니다. 예, 이윤호 교수님. 아, 네. 아, 거기다 조금만 제가 첨언을 하자면, 아까 베르너 얘기를 이제 잠깐 하셨는데, 100년 전에 금속이 뭔지, 유기가 뭔지 잘 모를 때 그때부터 생각했던 질문이거든요. 지난 100년 동안 유기화학자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우리 무기화학자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위금속, 스칸디늄, 타이타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해서 니클, 카퍼, 징크까지 해서 10개가 존재를 하고, 그 밑으로 20개가 더 있습니다. 총 30개죠. 이 30개 화학자가 다 합니다. 저희 무기화학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특히 이들은 D오비탈, 오비탈의 특정 오비탈이 이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 특성들과 그 산화수, 그 다음에 몇 개의 전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반응성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공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즘에는 어떤 금속을 쓰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이해하고 있죠. 다만 우리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 거는 이해하는 거는 자연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기금속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해는 상당히 이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다음은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여전히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금속에서 시작하는 합성화학자들이라서요, 이 유기합성, 전통적인 우드워드나 그런 분들이 했던 유기합성 하시는 분들이 저희 합성화학을 지금 주장하면 뭐라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니들이 합성을 알아? 뭐 이러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음번에 언제 카오스 강연에서 유기화학의 변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예, 예, 앞에 계신 분, 일단 여기 계신 분.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분자 기계 맞나요? 거기서 얘가 그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면은 그 회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소바즈 교수님이 만들었던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고리인 캐테네이는 절대적인 방향성은 제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방향성을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입체적으로 장애가 큰 작용기를 붙인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자 기계를 통해 구현했고요. 그것이 가장 오른쪽에 있었던 벤 페링가 교수님이 했던 그 분자 기계는 카이랄성을 도입해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방향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뭔가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은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그 absolute chirality라고 그러는데, 절대적인 키랄성이 있고 그 절대적인 키랄성을 위해서는
키랄성을 갖는 작용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자 기계에서 구현을 해서 노벨상을 공동 수상하셨어요. 네. 예. 또 다시 이번에는 좀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크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예, 마이크를 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저 중앙에 예, 맨 뒤에 예. 계신. 저는 뭐 과학 전공자도 아니고 젊은 친구가 아니라서 예리한 질문은 못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전공을 디자인했는데 제가 대학 때 교수님이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과학개발도 결국은 인간을 위한 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연 모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더 부작용 같은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 제가 사실 이 화학 강연을 오게 된 거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게 화학 물질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신약도 말씀하셨지만 또 비료 같은 게 또 이익 준 것도 있지만 토양을 산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옥시 같은 문제도 있고 유해 화학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옛날 생각은 이제 연금술사, 화학자는 연금술사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이런 유해 화학 물질이 많은데 과학자들이 그런 걸 알고 했을까 아니면 모르고 했었으면 그런 게 부작용이 아니라 뭐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러면 그 연구를 할 때 그런 것까지 체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사실 요거는 약간 사실은 아까 그런 뜻으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과학이 요새 너무 돈벌이 수단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신약도 만들어지면 값싸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비싸게 해서 결국 필요한 사람 못 쓰는 경우도 많아서 과학의 윤리에 관해서도 한번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의 윤리에 대한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그 환경오염이나 그런 거에 대한 건데 일단 연구 윤리는 이동환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환경오염에 대한 거는 이윤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환경오염이 쉽죠? 예, 예. 제가 뭐 제가 이런 말을 시작한 사람이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정말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 해법을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땅속에서 오일 나온 거를 알고 그걸 태우면은 우리가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인간이 지난 100년 동안 그거를 열심히 했죠. 너무 발전과 발달, 개발이라는 이 사고 속에서 한 100년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불편함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희도 불편함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사실 태양광 얘기할 때 제가 이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이미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태양광 패널이 과연 건강한 거냐? 우리가 전기 만들겠다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지금 도시 곳곳에 지금 만들어놨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을 지금 쓰레기 처리해야 된다. 도대체 몇 년을 쓰고 나서 이걸 버려야 하느냐. 이 말씀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국민이 우리 인류가 미래를 바라보고 이 얘기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 얘기를 과학자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 말을 듣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그 고민을 다시 한번 고독하게 씹고 솔루션을 찾아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그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이 좀 필요하고 끊임없는 또 지원도 좀 죄송하지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은호 교수님은 계속 고독남을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여전히 미남을 고수하고 계신 이동환 교수님께서 연구 윤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저도 반쪽은 있습니다. 잘 찾았습니다. 그럼 저만 우주에 가면 되겠군요. 예. 그 과학자의 사회적인 책무. 그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부 때 그때는 과학기술자 운동이라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던 문제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핵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이 제어 불가능한 괴물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파급 효과를 알고 했을까? 그래서 뭐 누군가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에 대해서 그 결과까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혹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원에 자랐으니까 이게 프로메테우스의 불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 제가 답을 쉽게 드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뭐 핵 문제만 하더라도 뭐 텔러, 오펜하이머 뭐 이런 많은 사람들 그 내부에서도 자기들이 과연 누구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것이 책임을 느껴야 될 문제인가? 화학이 가져왔던 그 좋은 점들 최근에 나오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떠다니면서 우리의 몸에 다 들어오고 그렇다면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좋은 세상에 살았을까? 굉장히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죠. 물론 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남긴 흔적들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흔적들을 줄이는 게 앞으로 또 화학에서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과학자는 사회와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사회 일부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너무나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어제부터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 오늘까지 계속되고 오늘 밤부터 또 다시 생긴다고 하는데요. 4만 4미를 뚫고 오신 청중들 중에서 오늘 꼭 손을 들고 질문을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 계신 분. 네, 지난번에도 강의 너무 재밌었고 오늘도 재밌었는데요. 사실은 아까 그 키랄성 아니 대학 때 버릇이 돼가지고 키랄이라고 하는데 카일성 분자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잘 가려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아까 물리적 특성들이 대부분 같다고 하셨어요. 끓는 점, 뭐 여러 가지 녹는 점 등등등. 그러면은 그 생성된 게 원하는 물질인지 아닌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서로 대답을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셔서 이동환 교수님께서 액션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 하십시오. 결국 카이랄한 것은 카이랄하는 것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카이랄 컬럼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혼합물을 용액에 녹인 상태에서 이렇게 컬럼이라는 것에서 투과를 시키면 용액상과 그다음에 고정상 사이에 평형이 벌어지면서 마치 두 명의 선수가 뛰어가는데 얘가 카이랄성이기 때문에 카이랄한 트랙을 뛰게 되면 한 해는 다른 해보다 더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먼저 나온 애와 뒤에 나온 애를 분리할 수가 있고요. 혹은 카이랄하는 것에다가 다른 카이랄한 걸 미리 붙여버려요. 그러면 거울상이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분리한 다음에 걔를 떼내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물질이 좀 낭비가 되겠죠. 하지만 컬럼에 흘려보내게 되면 용액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용액으로 만든 데 쓴 용매도 역시 또 낭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분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비대칭 합성에 대한 촉매 연구로 2001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문, 이 과학 본전에서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요. 과학 외전에서 또 재미있는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분 강연자의 소감을 제가 깜빡하고서 저기 여쭤보질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별표를 두 개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예. 이동환 교수님, 강연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강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늘 새로운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니까 그럼 이 학기 동안에 내가 무엇을 가르칠까? 그러면 역합성 분석법처럼 똑같아요. 기말고사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낼 것이고 그 문제를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다면 이 강연을 듣고 가시는 분들이 이 강연에서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강연을 만들었는데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은호 교수님도 네. 소감 한 말씀.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두 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생각해보고 얘기 나누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특별히 아까 방청객 몇 분께서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도 해주시고 또 디자인 하신 분께서 또 우리 화학 쪽에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시니까 제가 또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더 중요한 물질을 많이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범생이 같은 답변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미있는 강연, 아름다운 강연을 해주신 두 분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함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작년, 재작년에 대중들께서 많이 원했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드디어 나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연자로는 고려대 이광열 교수님께서 오실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사회자로는 이화여대 박소정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성원보다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마지막 진행입니다. 첫 번에는 떨리고 두 번째는 뭔가 알 것 같은데도 또 걱정스럽고 세 번째는 좀 잘해보려고 그러다 망치고 이제 네 번째에 와서 그래 마지막이다 열심히 해보자 그러고 해봤습니다. 제게는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강연부터는 사회자가 아닌 청중으로서 느긋하게 있다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그런 청중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